내 차 관리는 차차차 KB 차차차와 이병헌 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 무슨 차 탈래나요? 갑자기 궁금해요. 좋은 차 타시겠죠? 그러겠죠. 그래. 네. 우리 여미사님은 좋은 차 타고 계십니까? 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냥 국산차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랜저 좋더라고요. 네. 그랜저가 차가 아주 잘 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오랜만에 돌아오신 돌아온 탕아 우리의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왜 못 나오셨죠? 아, 제가 격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는 아니고. 네. 코로나 걸린 분과 밀접 접촉. 접촉자라고 해서 음성은 나왔는데 네네.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못 나가셨군요. 네. 네. 지금 우리 박재현 차장님의 윗머리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살짝 잘려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할 거고요. 네. 자, 오늘 박재현 차장님께 오랜만에 우리의 마감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올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안 좋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안 좋기 시작하고 아 글쎄 오늘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하락하는 특히 뭐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장중에 3%가 하락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조금 쇼킹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뭐, 물론 예전에 팬데믹 있을 때 작년에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지면서 하루에 1% 이상씩 움직이는 날이 그닥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하락 쪽은. 네. 근데 오늘은 장중에 3%가 하락을 했고 약간 끌어올린 듯 하다가 종가에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좀 더 기분이 나빴고요. 아.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에는 삼성전자 이 정도 빠지니까 이 정도 하락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네. 삼성전자 안 빠지는데 내 종목 왜 이래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패닉을 느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중에 뭐 필라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막 15%씩 하락을 했거든요. 특별히 막 큰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건? 이유를 좀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우리 빠지게 한 겁니까? 뭐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힐러홀딩스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뭐 코스맥스도 네. 그렇고 뭐가 문제냐면요 실적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좋은 실적은 이제 여기가 끝이다. 피크아웃 있잖아요. 그 다음 실적은 기대하기가 네, 힘들겠다. 3분기부터는 꺾인다. 이게 사실 뭐 모든 기업들한테 다 지금 해당되는 논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잘 나오면 뭐하냐.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됐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꺾이니까 난 팔겠다. 이런 이제 그걸 파는 거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당연히 파신 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이 좀 피크한 논리로 인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주식을 던졌는데 오늘은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거의 일방적으로 뭐 K펀치 맞듯이 그냥 주가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 내내 시달렸거든요. 지난주 내내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씩 빠졌지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버티다가 네. 이제 계속 맞고 버티다가 뭐 이 정도 맞았으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더 세게 때리니까 금요일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계속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만 들어와 줬어도 네. 괜히들이 그래 이제 들어올 때 됐구나 그전에는 그래도 뭐 한 열흘 뭐 이렇게 버티면 들어왔었는데 뭐 3-4일 버티면 들어왔었는데 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무너져 버렸거든요 수급이. 그래서 거기에 못 버틴 이제 뭐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피크아웃 논리 뭐 우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이런 네네.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고 반도체는 안 빠졌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그럼 반도체가 하락하는 게 반도체에 국한된 문제냐라는 이 의구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 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안 좋아서 이렇게 파는 거냐? 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죠. 네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뭐 걱정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오늘 시장에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만 하락한 건 아닙니다. 지금 홍콩도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홍콩도 네.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28포인트는 꽤 이제 심한 하락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였고요. 코스닥은 2.86% 29포인트가 하락해서요. 1011포인트입니다. 뭐 조금만 더 빠지면 1000포인트도 조금 뭐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떠내려왔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4177억 원 순매도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를 4500억 팔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740억 팔았습니다. 740억? 네. 그러니까 5200억을 삼성전자만 5200억을 순매도를 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조금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합산으로 삼성전자 6조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2조 팔았습니다. 6일 만에 이렇게 8조가 쏟아지니까 네네네. 버티지를 못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오늘 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이 안 팔더라고요. 한 600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는데 하이닉스? 네. 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환율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율도 별로 안 좋았죠. 오늘 환율이 7원 30전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이제 일주일 내내 올라 가지고 이제 1169원. 그래서 네. 1170원은 지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방에 그걸 뚫어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외국인의 매도가 원화의 약세를 부르고 원화의 약세가 또 외국인의 매도를 부르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되니까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오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일단 우리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뭐 델타 변이도 최근에 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이 뭐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뭐 거리두기 계속 연장하면서 경기가 또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초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서 이제 브라질 같은 이제 원자재 국가들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재 국가들은 대부분 신흥국이거든요. 이 신흥국 통화에 대한 좀 우려감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우리 원화 환율은 좀 떨어진 거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것도 조금 웃긴 게 신흥국에 대한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 위안화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안화는 지금 6.54 위안. 그러니까 한창 미중 무역 분쟁 막 난리 났을 때 7위안까지도 올라갔었는데 7위안 이상까지도. 근데 지금 환율로 보면 원화만 너무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를 뒤집을 만한 요인이 지금 없다. 네. 그럼 외국인이 계속 팔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원화의 약세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우리 연휴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네. 이것도 사실 신흥국 통화에는 안 좋은 요인이거든요.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간 사태가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 줄 것까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있다 보면 네. 당연히 달러로 좀 더 쏠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수출도 8월달에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어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아 그래요? 네. 이게 원유, 가스 이런 가격이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그래서 7월까지는 무역 흑자가 꽤 많이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무역 수지도 흑자가 뭐 아주 많이 늘어나진 않겠네라는 것들도 원화 약세의 하나의 요인이 좀 되지 않나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뭔가 좀 기분 나쁜 일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런 탈레반 이슈 말고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모르던 악재들은 사실 아닌 거거든요. 사실 네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또 테이퍼링 이슈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좀 알려진 악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박재형 씨 말씀대로 이게 그러니까 차장님도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유독 저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선호 관계가 이게 보통 보면은 외국인이 파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맞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만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전자가 빠진 이유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때문에 이게 환율이 올라간 건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아니면은 결국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팔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유들이 겹쳐서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요건들은 맞죠. 이게 겹쳐서 뒤늦게 환율이 또 이렇게 더 급등하는 건지 참 이게 좀 해석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뭐 오늘 이제 보고서들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대만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8조 팔았는데 대만은 한 1조 정도 팔았더라고요. 1조. 그러면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외국인의 매도 물량 대만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네. 시총이 크니까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나? 네. 혹시 뭐 우리 모르는 뭐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뭐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좋습니다. 일단 뭐 하나 그건 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한번 우리가 네.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2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다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오늘까지 이제 반기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기 보고서를 안 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종목이니까 잘 이렇게 전자공인 시스템에 가서 네. 워낙에 이제 마지막 날 엄청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퀀트 자료를 이제 좀 보면 아까 우리 그 염이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피크아웃 논란. 얼마 전까지는 이제 경기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었어요. 경기가 이제 2분기가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기업 실적은 괜찮으니까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면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2분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낸 기업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5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분기에 60% 넘었으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1분기에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이 한 15조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 제외하면 순이익은 38.5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괜찮아요. 서프라이즈는 어디가 뭐 주도를 했냐? 금융이랑 철강, IT 네. 쪽이었거든요. 1분기에 좋았던 화학과 에너지 이런 쪽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뭐 제품 가격,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일부 마진 훼손이 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 아니에요. 한전 실적 쇼크였잖아요. 이런 쪽이 실적이 쇼크가 나왔고 커뮤니케이션 업종 이쪽은 인터넷과 게임 중심으로 네. 쇼크가 나왔다. 이쪽 뭐 게임 업종들 어닝 쇼크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산업재는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쇼크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3분기 하반기는 이제 3분기 4분기 아닙니까? 8월에 코스피의 EPS가 하락 전환했는데 그 이유가 고밸류의 대형 IPO 그러니까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이 상장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EPS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EPS가 조금 낮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영향은 아닌데 IPO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IPO라는 게 사실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IPO를 특히 덩치 큰 IPO를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공급뿐만 아니라 오늘도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뱅크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나머지 빅앱들은 또 다시 한번 또 피해를 사실 보는 거죠. 수급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IPO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국내 네. 증시. 3분기에 이익이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네. 4분기에는 뭐 전통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잘 추정을 못합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없어요. 4분기에? 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들을 4분기에 다 떨어내거든요. 네. 뭐 성과급이라든지 네. 비용 떨 거 있으면. 그래서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일회성 요인으로 쇼크가 어닝 쇼크가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4분기가.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3분기에는 뭐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졌고 EPS 추정치가 좀 떨어졌고 4분기에는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계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네네네.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 쪽이 뭐 오늘 안 좋았습니까? 오늘 의류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의류 한참 쪽이... 또 괜찮았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뭐 한참 뭐죠? FNF인가? 네. 거기랑 뭐 거기는 아직도 괜찮은 거고. 아, 거기는 아직 괜찮고. 근데 이제 보면 소비재 기업들이 되게 투자 소비재 예,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5월 달에 제가 기억에는 5월에 되게 좋았거든요. 소비재 네, 기업들이 네. 이제 맞습니다. 아, 우리 이제 백신 맞고 놀러 나간다. 해외여행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 기대감이 있는데 델타 변이 나오면서 완전히 무산됐는데 지금 저기 영국은 지금 다 마스크 안 쓰고 그 많은 데서 축구 그냥 네. 관람하고 있는데 뭐 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먼 얘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한번 좀 충격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시간보다 더 멀어지다 보니까 투자들이 이제 못 참고 일단 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크지 않았나. 소비자가 좀 오늘 안 좋았어요. 되게 다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보면 이제 미국도 네.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나온 지표죠.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2011년 이후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소비 심리가 77.9로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2011년 이후? 네.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조금 주고 막 이러면서 소비 심리가 엄청 급등하다가 아니, 코로나 사태 뭐 어쩌고 했어도 지금보다 더 낮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또 좀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안 좋아졌고요. 돈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보조금 받은 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돈도 많이 줄어들어서 쓸 돈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 0.2%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오늘 또 소비재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필라홀딩스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영향을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참 이게 힘든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대로 소비 쪽은 미국의 악영향을 지금 받는 것 같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경제 재개가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경기 민감주는 중국 때문에 또 카운터 펀치 맞은 것 같아요. 중국에 우리 그 쉬는 동안 어제였나요? 네, 어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네. 전년 동월 대비 이제 8.5%가 나왔는데 전월이 12%였고 예상치가 11.5였는데 그보다 훨씬 안 나왔고. 네. 산업 생산이 6.4였어요. 예상치가 뭐 8% 막 그랬었는데 6.4. 그러니까 소비도 안 좋고 산업 생산 그 제조업도 안 좋고 중국이 이제 그 두 개 다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우리 시장은 특히 코스닥 쪽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봤는데 두 분 어떻게? 코스닥 계속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시장에서는 네.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시장에서 작년처럼 개인들이 강하게 받아주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예전 같은 작년 같았으면 외국인이 2조 팔면 우리가 다 사버리는데. 그러니까 2조를 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받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항상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사지는 거라고. 수동적으로 능동태가 네. 아니라 수동태다. 네네네. 막 저 밑에 호가 받쳐놨는데 체결돼가지고 아유 사져버렸네. 작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팔어? 내가 더 위에서 살 거야라고 하면서 몇 주씩 막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사지다 보니까 밑에서 막 체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외국인이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뭐 심리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조금 이제 급반전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분위기에서 바로 들어올리긴 좀 쉽진 않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네네. 뭐 어떤 펀더멘털이나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악재들도 다 너무나 뻔한 악재들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악재들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심리가 좀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네네. 투자 심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람들이 좀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사는 모습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밑에 받아놓고만 사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 심리 흔히 이제 센티라고 하는데 이 센티냐 펀더멘털이냐 이거에 따라 사실 시장 방향이 완전 바뀌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해야 될 건 펀더멘털이 망가지면서 무너지면 이거는 대세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투자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다만 최소한 1,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은 좀 각오는 일단 그래도 하는 게 저도 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는 뭐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뭐 전망 이런 걸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애청자분께서 저희에게 손수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떡을 만들어. 예. 요 떡에다가 3% 최고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 인쇄해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 이런 것이 있다면 주가지수 그까지 거 뭐 10%가 빠진들 30%가 빠진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떡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오신 박지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다시 자주 좀 뵙게 되겠네요. 네, 네.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반도체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